네, 우리 정혜연님, 프로혜연님, 시연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번 주 초반 조금 쌀쌀했는데요. 이제 겨울 추위는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앞으로 막 꽃샘 추위가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큰 추위는 다 갔다. 이제 봄이 오는 모양입니다. 제가 참제 그동안의 삶을 보면 겨울이 항상 좀안 좋았거든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좋은 일이 많았는데, 네. 앞으로 그럴까요? 주시장에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 겨울에는 제가 어디 따뜻한 데 가버려야 될까 봐요. 겨울이 항상 좀 슬럼프 가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따뜻한 봄이 오니까 제가 기대가 더 커집니다. 근데 주시시장은 지금 1, 2월에 지수만 요란하게 올랐고요. 여러분 다 수익 안 나셨죠? 1, 2월에 수익 안 나시더라도 속상해 마십시오. 또 수익 날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의 프로들도 다 그냥 멀뚱멀뚱 제대로 수익도 못 나고 손가락만 빨고 앉았었는데요. 네. 이제부터 또 수익 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도 항상 잊으시죠? 좋아요 꼭 누르고 들어와 주십시오. 좋아요는 AI가 우리를 방해하지는, 오늘 AI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AI가, 유튜브 AI가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중요한 방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 AI가 어떤지 다들, 아무런 전문가도 다들 그 메커니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짠쟁님 109님 어서 오시고, 이청덕심님 오십시오. 철아님 구시구시님, 양호님. 네, 우리 산세님, 동그라모아님. 우리 이영호님도 오셨다, 오시고요. 현숙님 오셨네요. 네, 송정님. 렌터, 우리 송정님은 항상 부산이 생각납니다. 부산에 송정해수욕장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집님 자주 뵙겠습니다. 금강찬님 어서 오시고요. 제니어리님 늘 공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정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2월 13일 목요일, 네, 개장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대민경제팀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좋아하는 방송, 개인 투자를 가장 좋아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물철주야 애쓰는 방송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네, 조용했습니다. 근데 장 끝나고 우리가 주목할 일이 좀 생겼는데요. 어제는 보시겠지만, 그제 나스닥 지수가 2.5%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적. 근데 이걸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저는 항상 그 차트는 우리가 참고 정도로 하자. 너무 무시할 건 아니고요. 참고 정도 하자는데, 요렇게, 요렇게 큰 음봉이 하나 딱 떨어지면요. 일단은, 이런 음봉들 크게 하나씩 떨어지면요. 일단은, 뭐, 현금화 하는 게 맞습니다. 경험적으로 보면. 뭐, 상황에 따라 돌아설 수도 있겠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특히, 그래서 미국 나스닥 시장은 그동안의 연초에 도도한 상승이 이제 꺾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에 강하니까, 올해 주식시장이 뭐 많이 좋아질려나? 그건 저는 전혀 아니라 봅니다. 일시적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래도 방심하게 해서 더큰 손실을 줄수 있는 또 꼬임일 수도 있어요. 페이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경제가 뭐 실업률이 어떻고 저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뉴스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제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요. 가스비가 24시간 설렁탕을 하는데, 지금까지 가스비가 400만 원 나왔는데, 지금 1200만 원이 나왔다네요. 지금 음식값은 이미 올려고 더 올리면, 그 집은 설렁탕이 18,000원이라네요. 18,000원. 와,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18,000원 주고 설렁탕을 저는 안 먹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2만 원 올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이런 상황이다. 지금 올해를 보면 요즘 은행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사상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그다 영끌족들한테 돈 빌려줘가지고요 부동산 투기시켜서 부동산에
300조가 넘게 최근 3년 동안 그 부동산 담보 대출 금액이 증가했거든요. 딱 그만큼 부동산 시가총액이 증가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가격은요, 금융권의 대출금만큼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무분별한 대출을 시켜서 지들은 돈 벌고, 그 대출 해간 개인들은 다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고, 아주 나쁜 놈들이죠. 개인 투자, 저기, 그, 미성년자가 아파트를 198채 살수 있도록 돈 빌려주고, 그게 서브프라임 사태거든요. 2007년.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뭐, 우리보다 조금 나은 보이지만, 지금 1월에 어쨌거나 이 흐름은 좀 우리를 꼬드기는 방심하게 만드는 페이크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미국 증시는 긁히는 모습이 뚜렷한데, 그런데 어제는 엔비디아가요, 중기적 흐름은 그건 염두에 두되, 엔비디아가 어제 장에는 0.4% 상승에 끝났습니다. 0.4% 상승에 끝났지만, 장 끝나고 엔비디아 CEO가 실적 발표하면서, 엔비디아가 1월 결산이네요. 미국은 회사마다 결산이 달라서 그것도 헷갈립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8월 결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분기, 2월에서 4월에 매출 전망을 했는데, 애널리스트들 예상치보다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데, AI가 지금 변곡점이다. 이 변곡점이란 말은, 그 고성장하는 초기에 진입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AI의 딥러닝. 딥러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AI 시대의 가장 큰 수혜자다.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얘기지만요. 어제 그 CEO가 그 얘기를 하면서 시간외로, 지금 보니까요, 시간외로 8% 오르고, 8.7% 오르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은요, 엔비디아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발, 뭐, IT주 강세, 반도체 강세, 요걸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마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미리 선 반영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개장, 지금 시간 외로는 8.7% 올랐는데 오늘 밤에 개장해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으면 이것도 낭패인데요. 어쨌거나.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좀 반도체 AI 관련주들이 또한번 들썩거릴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은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엔비디아가 며칠 빠졌으니까 또 반등해서 쌍봉 정도 만들 수 있는. 자, 엔비디아 GPU가 뭐냐면요. 원래 엔비디아 GPU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AI하고 관계 없었는데요. AI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AI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 그, 반도체, 이 트랜지스터라는 건 0, 1만 인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하셨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yes 하면 yes고, no 하면 이리 가고,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게딱딱 떨어지게, 맞냐, 틀리냐를 딱 해서 0이냐, 뭐, 1이냐, 0이냐, 이걸 인식하는 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딱 떨어지는 거 아니면 참 하기가 힘듭니다. 딱 회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처럼 딱딱 떨어진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또 이쪽이 컴퓨터 업계 종사자들이 좀 이런 거 딱딱 떨어지는 거 말고 뭐 없냐? 해볼 수 있는 거뭐 없냐? 하는 게 이제 AI가 등장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람의 거대한 두뇌를 만든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를 인식할 때 고양이는 뭐 눈하고 코 사이가 어떻고 눈의 가로 세로 비율이 어떻고 이렇게 고양이를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양이를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기들 때 엄마 저거 뭐야? 어 저게 고양이야. 고양이도 검은 색깔도 있고 노란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엄마 저게 뭐야? 어 저거 고양이야. 막 하다 보면 고양이 그림을 고양이를 여러 개 보면 아 저렇게 생긴 걸 우리가 고양이구나. 그러다가 사자를 보면서, 엄마, 저것도 고양이는 아니야. 저건 사자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하듯이 직관적으로 수많은 것들을 그걸 딥러닝 아닙니까? 보면서 사람처럼 인식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걸 딥러닝을 하려면 엄청난 데이터를 인식을 해야 되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CPU, 인텔의 CPU가 안 되는 거야. 속도가 늦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빨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GPU를 써봤더니, 이게 훨씬 빨라서 GPU를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AI를 연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로또를 하나 맞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인텔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텔 시대는 끝났다. 인텔의 CPU는 우리가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는 잘 돌아가는데요. AI는 안 맞습니다.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그래서 인텔은 이런 이제 지는 해가 되고 엔비디아가 뜨는 해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AI 시대에는 이제 엔비디아의 GPU 언어 중심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제 인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참 핸드폰 이런 CPU도 다 날리고 말이죠. 인텔은 지금 PC나 서버 이쪽밖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없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과정에서 HBM이라고 들어보셨죠? HBM이라고 요거는 메모리인데요. 대용량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를 좀 적정했다 보시면 됩니다. 적정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는 뭐 당연히 HBM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생산하고 있어요. 마이크론은 생산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래 위로 연결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이어붙이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여기 TC본드라고 해서요, 그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이 아래 위로 구멍 뚫고 아래 위로 똑바로 적정됐느냐 이거를 진단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어디 갔죠? 오로스 테크놀로지다 보니까 최근에 장비로는 한미반도체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HBM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흐름인데, 결론적으로 오늘은 엔비디아가 어제 시장은 장 끝나고 나온 것들이 좋아서 우리 시장의 심리적 분위기는 어제보다는 훌륭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속에서 영원히 프로텍,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요즘 너무 공부를 안 했네요. 그 속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기 약세장 진입. 이거는 미국 시장도 마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은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니까요. 환율이 오르면 장사가 없죠. 뭐, 우리 연초장이 강한 이유도,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환차익도 먹고 주가 차익도 먹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환차손도 나고 주가도 깨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2월 2일 기준으로 보면요, 2월 2일 기준으로 지금 6.9%로 올랐어요, 환율이. 그러면 보유 전 종목이 일단 기본적으로 7% 까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 크죠. 여러분 7% 주식 사서 7% 물리면 꽤 크죠. 2만원짜리 주식 샀는데 여기서 지금 1,400원 물렸다. 그러면 꽤 스트레스지 않습니까? 근데 뭐 실제로 장에서 빠진 게 아니고 환율 때문에 보이지 않게 깨지고 시작하면 더 열받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강력하게 매수했던, 작년에 요맘때 외국인 매수가 9월 말부터 시작됐거든요. 이때부터 외국인 강력한 매수가 이만큼 한번 이때 들어왔었고요. 그 다음에 올 들어서 이때 외국인들이 여기까지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 들어왔었는데요. 그게 이제 여기 있죠. 올해는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외국인들이 7조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6일부터 14일까지는 애매하게 조금 중립 분위기 가더니 2월 15일부터는 확실히 이제 순매도로 돌아서는. 그래서 제가 이미 외국인들 이미 데일리에서 그런 얘기 말씀드렸죠. 환율이 들여오는 먹구름 하면서 뭔가 외국인 없는 장세에 대비해야 된다. 환율을 미리 이제 지적한 게 이런 일입니다. 그게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 1월 2일부터 2월 3일까지 대단했죠. 23일 중에서 딱 이틀만 순매도 했으니까
21일을 순매수했으니까 그때 반도체 은행들 외국인이 드립다 지르면서요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게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요 이미 21선 다 외환한. 그래서 일단 고개를 떨구는구나 이런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요 외국인들이 2월 15일부터 야무지게 2600억 올 들어 제일 크게 매도를 했죠. 그 다음에 3100억 더 크게 매도를 했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4일 연속 지금 순매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4일 연속 순매도도 올 들어 처음이다. 외국인의 큰폭 순매도도 올 들어 지금 가장 큰폭 순매도가 등장하고, 여러 측면에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야, 지금 환율에는 더 이상 내가 주식 살수 없어.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처음 나타나는 안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외국인들이 왕성한 순매수가 이끌던 흐름, 반도체, 은행, 자동차 중심으로 하면서 막 움직였던 흐름들 이제 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이미 옛날 얘기, 지나간 얘기고요. 이제는 결국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뭡니까?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아주 핫하다. 실업률이 뭐 역대급으로 낮다.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보다 여전히 높다. 지금도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지금 철광석 가격이나 구리 가격이나 다 지금 이런 것도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또 중국발 인플레,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서 중국발 인플레 등 하면 이 물가가 안정되기가 지금 요원합니다. 요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언제 금리 인하를 하냐. 그동안 이걸 좀 기대를 했다가 이제 이런 얘기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뭐올 하반기부터 페드가 금리 안 내린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할 거야. 올 4분기부터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은 그런 얘기 쏙 들어갔습니다. 금리를 예상보다 더 올리고 그 고금리가 상당 기간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달러 강세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순매수가 상당 기간 하기 힘들 거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좀 1월 25일부터 코스피는 1월 2일부터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1월 25일부터 뒤늦게 시동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시장도 어제 3천억 올 들어 가장 크게 순매도했네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그동안의 강세장이 좀 꺾였다. 지금 뭐 요즘 좀 빠지면 하락 종목이 1200개씩 1000개씩 되고 있으니까요. 정신없다가 이제는 어제는 완전히 좀. 그래서 2월 15일부터 코스닥도 기류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네, 2월 17일 날 2100억이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인데 어제 다시 올 들어 가장 3000억을 팔았네. 근데 3000억을 팔아서 이 규모도 상당히 크다. 이런 거지만 네, 그 내용이, 와, 어제 순매도는요, 에코프로 보면 LM 에코프로 그동안 1월 25일부터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집중 매수하면서 이 종목들 중심으로 뭐 시가총액 1위, 3위, 5위, 뭐 이런 중심으로 쫙 강세장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딱이 종목들의 강세를 불질렀던 외국인들이 어제 아주 크게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종목들의 강세도 이제 일단락 됐다. 소위 말해서 주포가 팔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세 종목만 무려 1500억 이상 순매도 했기 때문에 주포가, 이들의 주포가 나가기 시작했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코스피에 상대적 강세를 보였고요. 2차전지가 그동안 주도하는 흐름이 됐는데 이것도 좀 이제 서서히 마감되고 있다. 식어가고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아직 멀쩡하죠. 21선 위에 있는데 실제로는 체감지수는 이 밑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엊그제도 제가 데일리 말씀드렸죠. 이 모양 보면 뭐 박스권하고 뚫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다 네, 속빈 강정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같이 꺾이고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시장 모두 양시장이 아니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볼 때는 제뉴얼리 이펙트는 마감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도 막이 주식장이 갑자기 막 꼬꾸라지질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일뭐 반등도 좀 주고 뭐 되돌림 쌍봉도 형성할 수 있고 뭔가 또 다시 가는 듯한 분위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계속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좀 재정비하는 게 지금 적절하지 않겠나 싶고,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좀 대형주는 이제 힘들다 보시고요. 개별 종목들, 그다음에 단타. 앞으로는 뭐한 2, 3, 길어야 일주일 이 정도 보고 단타 매매만 하겠다. 그래서 어중간하게 물린 종목들은 빨리빨리 나오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현금 비중 확대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다. 전략 세셨죠? 그렇습니다. 전략이 서셨다 하는 거고요. 자, 질문 좀 주셨네요. 네, 영원히 프로텍 제가 한번 요즘 공부 안한지 오래돼가요.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들 어서 오시고요. 매너구리 윤양님, 금량은 뭔 호재일까요? 금량은 이제 뭐 맨날 그 얘기 아니면 아프리카에 뭐 누가 뭐 요즘 바람 잡더라고요. 아프리카에 리튬 광산이 쳐다 막 났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죠. 우리 그 라떼는 말이야 세대들은 알잖아요. 우리 주식 30년 전 겪었는데 아프리카에 뭐그 예전에 금광도 있었고요. 자, 또 아프리카를 참, 자, 그런 얘기 가지고 해서 다 결과가 그게 아프리카 금광 사태가 그 뭐죠? 그 주식 그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사건도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판단할 수는 없겠다. 뭐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말씀드린 금량은 옛날에 아일러브 스쿨도 인수한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던 회사 아닙니까? 지금 금량은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매출이 일단 없으니까. 수산화 리튬 임가공 부분의 매출도 없고, 뭐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매출도 막한 2억 부에 불과하고, 원통형 배터리 하겠다는, 그걸 왜 하겠다는 거, 배터리를 안 하는 업체가, 제가 말씀드렸다면 배터리를 안 하는 업체가 배터리를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 맨날 현대로템 호주 전동차 관련 뉴스는 의미 없습니다. 현대로템은 우리나라가 전동차 이런 거 잘해 보이지만 의외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 2%밖에 안 됩니다. 전동차 보면 경쟁률이 별로 없습니다. 이익도 돈도 안 되고요. 네, 그다음 부산시와 MOU 체결.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를 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배터리 만드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라인 깔면 만들 수는 있어요. 배터리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근데 그 수율을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들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노하우라는 거거든요.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노하우는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운영에. 그러니까 그 제가 내 호떡 장사를 하겠다. 지금 밀가루도 있고 막 설탕도 있고 다 했는데 처음부터 호떡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옆에 터지고 막 그렇잖아요. 제대로 된 호떡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게 수율입니다, 수율.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데 이것도 모르면서 지금 공장을 가동하는데 수율이 안 나온다고. 당연한 얘기죠. 지금 호떡 인재 시절인데 호떡이 벌써부터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으면 누구나 호떡 장사 대박나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 붕어빵 기계를 사서 붕어빵이 금방금방 잘 만들어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율을, 근데 특히 2차 전지 부분은 수율을 올리는 게 특히, 제가 파나소닉 말씀드렸잖아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아직도 테슬라 향 원통형 배터리 수율이 한 80%대 초반입니다. 손익 분기점이 80%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파나소닉이 전지만 만들어 온 회사지만 수율을 올리는 게참 만만치 않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SK온의 수율이 어떻고 저렇다고 하는 얘기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나 건전지 이런 거는요, 수율을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안정되게 하느냐. 그러려면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스볼트가 해보겠다고 나섰고, 영국의 브리티시 배터리는 포기했잖아요. 네, 지금 잘안 나, 만들어 보니까 잘안 됐거든요.
그 배터리 만드는 게 뭐가 힘듭니까? 그큰 걸, 반도체 만드는 거는 엄청 힘들겠지만, 근데 문제는 수위를 높이는 게,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급없이 배터리를 안 해본 회사가 배터리를 하겠다. 네, 지금 노스볼트도 될까 안 될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브리티시 배터리는 포기를 했고요. 안 해본 회사가 하는 게참 힘들다는 겁니다. LG화학의 강점이요. LG가 삼성의 모든 게 뒤처지지만, 배터리는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LG는 오래전부터 해왔거든요. 그 운영 노하우라는 게이 배터리는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 너무 허황된 걸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는 일은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으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돼야죠. 우리 금량도 잘 되고, 다잘 돼서 우리 주주님들이, 주식 투자들이 좀 활짝 웃는, 다만 우리의 정자님은 좀 비합리적 근거에는 함부로 고공플레이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곧 개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시장님, 기아님, 나의 아저씨님 얻어오시고요. 지금 그 좋아요 까먹으신 분들 좋아요 빨리 눌러주십시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여러분께, 예전에는요, 여러분께 어떨 때는 그 알림이 늦게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AI가 방해를 하니까 좋아요는 꼭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요, 개장 전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20초 있다가 개장 후 방송을 위해서 제가 좀 자르겠습니다. 20초 있다가 개장 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